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개판나고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봅시다. 제목 애 새끼들 앞세워 단체로 앵벌이하는 그지냔들아 여러분 덕분에 제대로 차단했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니냔들 영원히 박제야. 원지 애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 제가 쫓아난 겁니까? 어차피 손절할 거지만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정말 끝까지 너희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어? 니들이 무조건 틀린 거야. 이렇게 계속 개소리를 해대기에 정말로 그런 건지 확인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제3자 중립 입장에서 누가 더 미친 건지 좀 봐주세요. 아직 나이가 어리다. 사회생활 더 배워라 이러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들 모두 30대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본문은 최대한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체. 딸 한 명, 아들 한 명이 있는 유자녀 부부 A가 있고요. 딸만 둘인 유자녀 부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딩크 부부 1, 딩크 부부 2. 총 이렇게 네 가정이에요. 다 같이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비용은 엠빵. 유자녀 부부들의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펜션을 예약해야 했는데 당연히 돈이 더 들죠. 하지만 무자녀 부부들은 군말 없이 그냥 쿨하게 엠빵 오케이 했어요. 첫날 첫끼였습니다. 밥으로 회를 먹기로 했는데 애들 먹을 게 없다며 돈가스, 안주용 2만원짜리를 시키고 이걸로는 양이 너무 모자란다며 그 횟집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가게에서 떡갈비랑 계란후라이 등등등 2만원어치를 더 시켜 먹었는데 이 부분도 엠빵을 요구합니다. 또 펜션에서 요리를 해야 하니까 장을 보러 갔는데 애들이 가지고 싶다는 인형 6천원짜리 4개 다 사주고 애들 먹일 간식 그리고 뭐 색칠 공부? 여하튼 이런 걸 다 집어올리더니 이것들 역시 엠빵을 하자고 해요. 또 어른들이 펜션에서 놀고 있는 동안 애들도 따로 놀아야 되니까 닌텐도 게임기를 대여하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여비가 하루 2만원이야. 숙소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엠빵을 하자는 거야. 결국 무자녀 부부들이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숙소랑 먹는 거 이런 건 양보를 하겠지만 게임기도 그렇고 장본 거 애들 인형이나 색칠 공부 등등등 이런 건 납득을 할 수 없다 말하고 엠빵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죠. 애들 밥부터 먹여야 된다며 자기들이 그 밥을 하는 동안 자기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면서 이른 아침부터 자고 있던 무자녀 부부를 모조리 깨웠어요. 결국 여기서 무자녀 부부 중 아내 1이 대폭발을 합니다. 이게 글쓴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우리가 놀면서 쉬려고 여행을 온 거지 니냐들 새끼들 뒤지닥거리 하러 온 거냐? 이러면서 선빵을 쳤고 바로 난리 났죠. 그러자 유자녀 부부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애들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서운하다라며 지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이에 다른 무자녀 부부들도 합심. 동시에 폭발을 하며 이럴 거면 숙소비랑 다른 금액들 전부 다 더 내라. 우리는 애도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더 내냐라고 받아쳤어요. 결국 큰 싸움이 났고 말 그대로 개판 터져버렸는데 나중에 끝난 뒤 유자녀 부부들이 너희는 생각이 너무 어리다. 고작 돈 몇만 원에 인간관계를 벌이고 있다. 남들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사회생활 좀 배워라. 등등등 카톡으로 난리를 쳐요. 여기서 제일 먼저 터졌던 무자녀 부부 1의 아내가 다 필요 없고 그냥 애들 먹인 거 다 넣어서 계산해라. 숙소고 지랄이고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애들 목까지 정확하게 엠빵해라. 그래도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돈 더 내려고 했는데 니들 고마운 거 하나 모르는 거 보니까 다 소용없는 것 같다. 니네 애 새끼들한테 들어간 돈 단 1원도 빼지 말고 정확히 계산해라.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했어요. 대충 이런 상황인데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참고로 저는 제일 먼저 화를 냈던 아내 1입니다. 그리고 아래 톡은 유자녀 부부 B의 아내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무자르듯 잘리는 것도 아니고 아유, 니네들 어려도 참 너무 어리다. 남들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듣고 배워 사회생활을. 뒤에 후기 멋진 거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댓글 1번 사회생활 이지랄 깔깔깔깔. 내 장담하는데 유자녀 부부들 지들끼리는 여행 절대 안 갈 거야 깔깔깔. 대댓글 이거 정답이죠. 니들이 애 안 봐주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딱 자세야.
저도 미혼일 때애 있는 친구들이 자꾸 불러가지고, 야, 나 화장실 갔다 오기 우리 애좀 봐줘. 이러고는 30분이나 첫 지나야 나오고. 꼭 무슨 키즈 카페 이런 곳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고. 결국 저도 한계가 와서 짜증을 냈더니, 넌 애가 없어서 모르는 거야. 어리다 어려. 이지랄. 야,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나도 결혼하고 애 낳아보니까 니들이 얼마나 그지 같은지 더 정확하게 알겠다. 이씨. 꺼져. 퇴. 2번. 만약 지들끼리 여행을 간다면 장볼때 인형 안 사주고 횟집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공깃밥만 더 시켰을 거야. 엠빵이니까 다 같이 아싸가 우리 이러는 거죠. 2번. 뭔 소리야 이게? 돈 몇만 원에 인간관계를 버린 건 지들이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친구는 물론이고 나중엔 가족들도 다 손절합니다. 3번. 만약 무자녀 부부 중한 팀이 개를 데리고 가면 애견 펜션을 이용해야 하고, 그럼 추가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럼 이것도 엠빵인 건가? 날도 춥고 하니까 장 보는 김에 우리 강아지 옷한 벌이랑 간식을 사도 엠빵인 거죠? 무자녀 부부한테는 개가 곧 본인들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유자녀 부부 입장에서 보면 다 엠빵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와, 씨. 나도 저 모임에 껴가지고 우리 강아지 데리고 가고 싶다. 내 댓글. 아, 너무 좋다. 저도 같이 가요. 이참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 좀 갔다 오라고 해야겠다. 아침에. 와, 씨. 인형이랑 색칠 뭐? 저 돌았구만. 깔깔깔깔. 5번. 본인들 잘못을 모르는 게더 극혐이야. 거기다 막 쯧쯧거림이 어리도 너무 어리다 이지랄 하는 말투 진짜 토악질 올라와요. 기가 찬다 정말. 야,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사회생활은 니들이나 처배우세요. 6번. 유자녀 부부끼리 갔으면 장난감이랑 닌텐도 등등등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엠빵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싸 이때다 하고 지르는 건데 그 인성 너무 속보입니다. 게다가 톡 봐라. 아유, 됐고 그냥 여기 링크나 보내주세요. 7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솔직히 요즘에 보면 애 낳을 때 개념이랑 양심까지 낳는 것들 너무 많아요. 자기 애들한테 들어가는 추가 비용, 이건 당연히 부모가 내야지. 뭔 엠방이야. 거기다 애들 먹는 거, 장난감 등등등 지가 먼저 구걸을 했고, 쪼잔한 사람도 본인이면서 뻔뻔하기까지 하네. 헐. 후기. 어제 너무 화가 나서 막쓴 글인데, 헐. 댓글 엄청 많이 달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언들 따라서 바로 링크 보내줬어요. 물론 사과를 할 인간들이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끝까지 난리치는 거 보니까 정말 역겹네요. 카톡은 밑에 있습니다. 뒤에 애들 게임기까지 엠빵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자녀 무자녀 친구들끼리 오지게 싸울 때 유자녀 부부 남편들 두 사람 다 입국 닷 했으면서 지금은 글좀 내려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네요. 야, 김꽁꽁, 땡꽁꽁, 보고 들이지? 니년들 차단했고, 글도 절대 안 내릴 거니까, 남편들 그만 고생시켜라. 그리고 앞으로 두번 다시는 절대 보지 말자고? 여기 댓글들이나 보면서 사회생활 좀 배우렴? 깔깔깔깔. 링크 보내준 거죠. 이거 뭔데? 뭐긴 뭐야. 니 말대로 사회생활 듣고 배우려고 남들한테 물어본 거지. 에휴, 아니면 애 새끼도 아니고 피곤하게 산다, 진짜. 니네 애 새끼들 바깥까지 우리 보고 내라고 할땐안 피곤했고? 그래. 그래서 안 내기로 사회생활 좀 보고 듣고 배워라. 이 그지 새끼들아. 지금 누구 엿먹어 보라고 이러는 거야? 아, 됐고 차단. 그지 빠이. 수고. 와, 일부러 지 유리하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차단해버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댓글에 등장을 합니다. 글을 지워버려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나비. 글쓴이가 유리하게 글을 썼다는 증거. 횟집에서도 아이들은 찌개다시에 밥을 먹어도 됐었는데 찌개다시로 나온 오뎅탕이나 콘치즈, 물만두 등등을 아이들 상으로 다 갖다주고 어른들은 회를 먹는다고 애 없는 부부들이 자기들도 콘치즈 먹고 싶다며 지랄하고 애들은 밥을 따로 시켜주라고 해서 밥을 따로 시킨 건데 갑자기 애들 밥값을 우리 보고 우리가 왜 내냐고 이렇게 화를 냈어.
글쓴이가 본인 유리하게 글쓴거 하나 더. 숙소 잡을 때도 아이들 추가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있었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 추가비는 우리가 내려고 했지만 그런 숙소는 침대가 작았고 침대 추가가 안 된다고 해서 애초에 방 하나에 침대 두 개씩 있는 큰 곳을 잡은 거였어요. 아이가 있는 우리 방에도 침대 두 개, 아이가 없는 부부들 방에도 침대 두 개, 전부 침대 두 개씩 있음. 근데 각자 침대 두 개씩 있는 방 잘만 써놓고 아이 때문에 큰 숙소를 예약했으니 우리 보고 돈 더 내라고 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글쓴이가 유리하게 글쓴 증거 3. 아이들 먹는다고 용가리 치킨 같은 거 산 거는 맞지만 어른들도 다 먹었으면서 아이들 아니었으면 안 샀을 거라고 어른들 술 마시는데 애들이 와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뭐라 하고 방해된다며 게임기라도 빌려주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빌린 건데 니네 애들 때문에 빌린 거니까 니네가 돈을 내라고? 이런 생각들이 어리다고 한 거고 아침도 그래 여자들이 일어나서 애들 남편 밥 차리는데 자기들은 아침 안 먹는다고 계속 처자빠져 자니까 그럴 거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애들이라도 보라고 한 거지 여행 내내 애들 시끄럽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고 이런 소리 해대는데 우리가 친구도 아니고 남편들끼리 친구라 나이가 똑같지만 남편들은 나이가 똑같지만 여자들끼리는 나이가 다른데 존중 배려는커녕 앞으로 안 오고 싶단 소리나 차고 이런 거 왜 안 쓰는 거야? 남편들끼리 친구인가 봅니다. 아 그래 글쓴이도 앞에 같은 30대다 말을 한 것 같아요. 글쓴이가 예의 없게 한 것도 다 써야지. 남편끼리는 친구라 동갑내기지만 엄연히 애 있는 집 아내들이 나이가 더 많은데 애들 아내들 애들 엄마들 다 있는 데서 애 없는 여자 둘이서 괜히 왔다 아 시끄러 그지 같아 계속 이렇게 짜증내고 예의 있게 아이들 것은 형님 부부가 내주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인상 팍 쓰고 이걸 우리가 왜 내요? 이러고는 안 잤고 자기들은 또 아침을 안 먹는다 깨우지 마라. 그래도 여자들이 밥을 하자니까 저는 집에서 밥 안 하는데요. 이러고 내가 너네 어리다고 뭐라 하기 전에 너네가 먼저 반말로 니네 새끼들 애새끼들 어쩌고 반말하고 왜 우리가 그돈 내고 애새끼들 뒤시다거리 하면서 말끝마다 니네 애새끼 그러는데 누가 돈을 더 내주고 싶겠냐고 보시면 알겠지만 비추 오지게 먹고 도망갔어요. 하 이거를 실시간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늦어버렸어. 아 나비님 어디 갔어? 댓글 다 지워졌네. 이번 오늘 아침까지는 댓글이 한 260개 정도 달려 있었는데 유자녀 부부가 등장하고 댓글에 확 쳐 꼬라박으면서 욕 오지게 더 쳐먹고 댓글도 많이 늘어났네. 잡자득이야. 제가 봤을 때 댓글이 한 600개 정도 됐습니다. 3번. 쓰니 절대 글 지우면 안 됩니다. 끌끌끌. 4번. 나비씨, 글 지우고 도망간 후 갑자기 생긴 이상한 점. 이거 주작이야. 애가 없으니 네가 뭘 알겠냐. 등등등. 이런 댓글이 갑자기 오지게 달리기 시작하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투명해? 끌끌끌끌. 5번. 이런 것들은 신상이 좀 털려야 정신을 차릴까나? 꼬레 발작하면서 지들한테 유리한 댓글 쓴 거 보니까 진짜 웃기네. 물론 아무도 안 믿고 또 그마저도 지금은 다 지우고 우주 저 멀리 텄겠지만 말이지. 까이까이까이까이. 아휴 참 반박하긴 싫은데 얘기를 해보면 좀 그래요. 애들은 찌개 다시에 밥을 먹어도 됐는데 그게 뭐 애들 밥상으로 뭐 오뎅탕, 콘치즈, 물만두 등등 애들 상으로 갖다주고 어른들은 회를 먹는다고 애 없는 부부들이 우리도 그렇게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 지랄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니들 때문에 시켜준 거다 이랬는데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회랑 같이 먹으라고 나온 거를 애들 다 줘버리면 그리고 숙소 하, 참 아휴 나는 말 안 할래.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